동상 맞거든요. 그래도 한 장은 들고 가자. 무섭다네. 그래도 급사 버전보다는 전 이 버전이 더 나은 것 같네. 이게 제일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아이고, 지휘관이 나와버렸네. 삼선? 맞아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최악이긴 한데. 동상 없기를 바라보죠. 동상하고 얼리고 코스트가 딱 돼가지고 진짜 최악이긴 하거든. 영영 못 낼지도 몰라. 오, 이러면 그거네요. 자갈발 동굴. 다행은 아닌데 이거는. 망가짐 나왔다. 눈싸움으로 결정하는 건 어떤가? 야, 빨리 때리자. 눈사태 정령 나오기 전에 빨리 때리자. 장막 없이도 잘 돌아가나요? 이런 그 발견 카드 이런 게 더 드로우카우 카드보다는 템포 잡기 더 좋아요. 패도 잘 안 바르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건들 게 없는데? 해적 도적은 이 버전이 제일 센 것 같거든. 건들면은 뭐 그림자 밟기 정도는 한두 장 뺄만은 하기도 해. 엄청 좋은 건 아님. 그 밥 쓸 때가 그렇게 많진 않아. 놀 좋구요. 할 게 정해졌는데? 놀 찌르기. 아, 이거 실수인가? 크레바토아 못 써가지고. 그냥 다 명치 쳤어야 됐다. 이 어느 애만 치우고. 어? 즉 과부하 체드로네. 다음 턴이 약할 거란 뜻? 아, 근데 이거 냉기바람이 있어가지고 에드윈으로 가기 좀 그렇긴 하네. 얼리고 넘어가겠죠? 에드윈 턴은 나온다. 일단 사로 때릴 수는 있네. 잘 좋아라. 어? 이것도 되긴 함. 이중요원이랑. 아, 근데 다음 턴 그거라서 얼리는 거라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물고기 싸움에 칼 들고 오지. 석공. 석공. 한번 가볼까? 으아하하하. 눈사태다. 눈사태 맞네, 이러면.
아니요, 에드윈 그 밥도 할만한 투수예요. 어차피 얼어서 별 의미 없으니까 들어오고 땡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찌르기. 일단 요거부터 보죠. 간수, 빛내림. 빛내림이 괜찮아 보이네. 간수가 나으려나? 근데 간수도 바로 잡혀서. 빛내림. 빛내림. 아무리 얼려도 스마이트 찾으면 킬감은 난다. 지금 이게 6댐. 다 다음 턴에. 7, 8, 9. 이론상 다 다음 턴 되면 킬각은 나긴 하는데 상대가 방어도 올리지 않으면 힐하거나 힐카드가 있긴 해. 그 느린 보호. 아마 또 올릴 듯 그냥. 이거 정도는 한번 볼만하다. 연구 나올 수도 있잖아. 꿈인가? 눈 보라. 필각이네. 다음 턴에. 상대 킬각일 수도 있다고? 학교 선생님이 써놨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생체 발광하기에는 만화가 좀 모자르지 않을까? 아! 이 H로 이 H로 원리요? 이게 전투가 기록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안 나온 카드들은 그 예상해서 그냥 보여줘. 그 예상한 건 예상이라고 하니까 감안해서 보면 돼. 제 사람들을 지키겠어요. 정찰이 안 나왔네. 네파리안의 이빨이라도 들고 가죠. 그 2코에 1-3짜리 나오면 오 나이스. 그래, 이거 나올 것 같더라. 당신을 인도합니다. 근데 동전 요원부터 하죠. 버프 카드 찾은 거 아니면은 이득은 내가 볼 것 같네. 누구도 믿지 마시오. 이게 나라도 말이야. 좋아. 자주 나오는 거 아니,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나올 때 빨리 써버리고. 일단 이번 턴에 쓸 수 있는 건 나루의 선물밖에 없네. 근데 이번 턴에 정찰 쓰고 싶으니까 뱀덫이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첨보가 많으니까 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방어도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 얼라이언스와 내 가족을 위하여. 아, 좀 아쉽다.
더 때릴 수 있는 판인데 덜 때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3데미지라도 누적합시다. 3선 그 다음 선에 스마이트 낚시의 맛. 정리하기 싫은데 자꾸 정리할 게 나오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리하기 싫거든. 정치 때리고 싶어. 쟤네 뭐 버프 안 들어가지 않았나? 낚시만 꺼내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 얘가 만약 쌈으로 갖고 왔으면 그건 위험한데. 꺼내지 말자. 확실하게 하자. 어차피 뱀돗도 있으니까 템포가 엄청 밀릴 것 같지 않고. 일단 폭을 예상해봤네. 카리엘 너무 일찍 나왔다. 어차피 뱀 자리 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러면 쌈으로 손에 들어왔겠네. 이제 폭풍 없어. 이빨 야정. 야정? 쌈으로 있을 텐데 야정 의미 있나? 그래도 야정. 야정 먼저 쓰고 돌릴게요. 낚시에만 코스트 줄여놓기 위해. 물. 내자 불리하니까 내자. 정말이네. 얼라이언스 기수 쌈으로. 정말이네. 아 이러면 쌈으로 삼 됐네. 확정으로. 어 코스트가 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몇 데미지 넣을 수 있지? 다 때리면은. 2데미지, 4데미지, 6데미지, 7데미지, 10데미지, 14데미지, 14데미네. 그 법을 쳐야 되겠다 얘한테. 찌르기? 다시 4 6 7 8 90 13
14, 15, 16. 2 데미지가 모자라. 그 밥도 못하네. 요 정도? 아니 이제 김밥 안 써요. 아까 그 신성으로 이게 힐 카드면은 김밥인데. 야씨 쟤 좀 한다? 저거 2턴에 이미 계산을 해놓은 거네. 좀 하는데? 근데 대게는 안 들어가거든. 좀 치네. 그래도 그 밥을 해놔가지고 스캡스 한 다음에 에드윈 켜가지고 데미지를 낸다? 그 정도는 봐볼 수 있네. 야무지게 먹는구나. 쌈으로 말고 이 덱에 속공할 수 있니 보이지? 왜 쌈으로가 안 나왔지? 아 맞다 멀록이었지. 아 스마이트랑 같이 쓰고 싶긴 한데 스캡스는 좀 밀어보자. 어차피 이거 제압 못하니까 많이 크면은. 또 나와버리네 이게. 달려 달려 달려. 뒤 없다 그냥 달려. 잘 나오긴 했어. 남은 건 찌르기로 마무리 짓는다는 마인드. 갑시다. 이래도 안 죽어? 데미지 잘 나오긴 한다. 있었네. 아낀 거였네.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의 힐은 없거든. 도발 나오면 올릴 거고. 아, 저건 좀. 자꾸 힐을 해. 5 데미지. 3, 3, 11 데미지, 12 데미지. 아씨. 딱 데미였는데. 올려. 생성 검사로 한 대 치고 올려. 쌈으로도 올렸나? 내면은 안 되겠네. 찌르기만 한데 찔렀어. 그걸 하나만 멈춰. 이긴 것 같은데? 이걸 두 개 치면은 8 몇 데미야? 아 적화수인들한테밖에 못 쓰네. 멍청하고만. 이겨지네.
아니면 생검 찾아야 되는데 생선검사. 교환성도 갈고 생선검사 찾아보죠. 전사가 초반에 생선검사 되면 정리를 못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때릴 수가 있거든. 뭐 이것도 나쁘진 않네. 생선검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놀 쪽으로 플랜이 잡혀버렸어. 나오긴 했다. 근데 이거는 늦었어. 그냥 놀이 더 세다. 교환성 더는 안 나오네. 하나 되죠? 하나 되고 다음 턴에 이거 두 개 되고. 기빠전 없다. 지금 이거 잡을 방법 없잖아. 버클러 박멸밖에 없네. 누가 잘해? 귀엽네. 이거는 대충 의도를 알겠는데? 다음 턴에 무기 쓰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상대를 빡치게 할 수 있나. 그것은? 노를 리필하는 것이다. 그렇지. 의도를 너무 보여줬다. 하나 돌릴 여유는 되네. 이중요한. 낸투 괜히 줬나 이가벌? 아 휴. 노를 살았어. 정찰 맘가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 턴에 이중정원 내고 더는 안 낼 거라. 어? 이러면 애기군 내야지. 이중정원 스킵해. 제 힘은 절대 소실되지 않아요. 이거 에이그인으로 이중요원 하면은 이중요원도 그거 되는데 복사 주공 복사돼요. 아직 한 장 남아있는데 이중요원. 부탁한다. 방분 드디어 찾았구나. 캡스 야 들어오해라 이제. 씨, 막을 수가 없다 이번엔. 네 두 개 다 중매 붙어요. 뿜뿜뿜뿜. 오늘 이거 해야 되겠지. 스캡스 한 번 더 내게 해야지 뭐. 지금 당장 도발 날려버리는 게 중요해. 템포 잡아야지. 사이사이로 스캡 스마이트가 있네. 이걸 찍어? 박밀 다 잡는다. 쟤 진짜 패 별거 없다. 이것만 믿고 가는 거네. 서마이 올라가라. 없을 텐데 이제. 나 이거 그냥 낚시의 맛으로 인양한다. 하나 남은 무기니까 무기는 쓰기 좀 그렇고. 찌르기 찌르기. 8뎀? 이러면은 8이 16 딱 됐네.
1코스트 방어도 카드는 없잖아. 이겼는데?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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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이면 뭔지 모르겠다. 저도 뒷면은 이거 그냥 그거 같은데? 뭐 특별한 뒷면은 아니지 않아? 나도 뒤져보면 있긴 있을 듯. 더 올라야지. 어제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 어제는 완전하게 잘 쉬었거든요. 차가 넘치네. 때마다 내가 아까 막 멍청두로 막 아니 멍청냥꾼 막 그랬잖아. 사실 이게 약간 멍청 도적이긴 해. 도적 중에서는 좀 멍청한 편이에요. 아지케라 여왕님께서 널 질책하신다. 함선을 들고 가야 되나? 아 근데 이게 초반에 커틀러스 나오면은 이게 잘 줄어가지고 괜찮은데. 뭐가 너무 일찍 모였다. 굴리자. 템포 싸움 해야 되니까 다음 턴에 이거는 바로 쓸 듯? 잠을 하루에 얼마 정도 주무시나요? 한 6시간 자요. 오늘은 좀 못 잤는데 축구 본론하고 왕지 8시간 좀 자고 싶거든? 아니 저는 리버풀 팬이라 리버풀 경기 봤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리버풀 경기만 계속 봤어. 흥미소는 거실에서 아빠가 보셨고. 나는 방에서 컴퓨터로 봤어. 스포티비 그걸로. 그것 때문에 늦게 자가지고 경기는 뭐 2시에 끝났지만 진짜 흥분하면서 봐가지고 누워도 계속 쿵닥쿵닥 뛰더라고. 잠 안 오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아 이건 아쉽다.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 턴에 할 게 없다. 저번 턴에 그냥 이거 하고 다음 턴에 이게 나았네. 근데 다음 턴 좀 세긴 하다. 그 다음 턴이 함선하고 한 턴 버틴 다음에 이게? 야 얼음 떠시면 진짜 빡센데? 떠선 아닐 거란 말이야. 한번 가볼까? 긴급기동이네.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새벽에 투투적 한 세 판 더 하긴 했어. 일단 안 잡을게요. 자, 찌르기는 좀 성급했나? 상대가 3체력짜리 하순이 내주길 바라면서 지금 하는 거거든? 쌀총. 두 개 죽이고. 아, 이거 긴급기동 되면 너무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해야 되겠다, 다음 턴에는. 스캡스가 있으니까
긴급기동으로 나온 거 그 다음 사람이 올리면 돼. 이번에 깨고. 오케이. 빙? 하나 빙이었으면 좋겠는데. 얼도시네. 포기네. 이거 어차피 다음 턴에 올릴 생각이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찌르기도 써놓자. 한번 가볼까? 폭, 빙. 아, 잠깐, 폭은 좀 세게 들어오는데? 야, 잠깐, 모르겠다, 이거. 피고객이 확실히 보이는 듯 했는데 안 보이네. 나루의 파편은 너무 성급하게 썼나? 스마이트랑 같이 쓰면 되는 거였는데. 어려워. 탄트를 올려라. 뱀이었으면 좋겠다. 긴급 기동은 확실하고 폭인가? 머리인가? 아, 폭 같은데. 너무 어렵네. 긴급 기동 폭이겠지? 안 때릴게. 그래도 아직 킬각은 보이죠? 이걸로 뚫고, 이걸로 뚫고, 이내 돌진. 빈까지? 야, 빙이네, 이거. 아, 실수했다. 빙 아니었네. 아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긴급기동, 긴급기동, 폭? 이네? 근데 폭이 3대짜리라. 와, 씨, 어려워. 공격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넘겨야 될 듯. 강렬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긴급 기동이 둘이고 포기 하나일 거야 아마. 됐나? 이게 포기잖아. 3점짜리 안 죽잖아. 아, 질질 끄니까 이기긴 하네. 이게 이래서 좀 멍청해. 수동적이라서 저거. 그 사냥꾼 때 좀 다 할 때 좀 답답할 것 같아. 저렇게 상대가 안 깨주고 저렇게 하면은.